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 작가는 한국에서도 유명한 도자기를 굽는 도예 작가입니다. 이번 러시아 벨라루스 예술 기행단의 일환으로 부부 내외가 러시아 벨라루스 여행을 끝마치고 한국에 돌아가지 않고 민스크에서 한 달 살기를 결정하시어 남아있었습니다. 본인의 학교 후배이기도 하여 허물없이 말을 놓으면서 송 작가 부부와 4월 12일 민스크에 있는 중국집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카메라 고프로의 작동 방법을 송 작가 아내에게 본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송 작가의 민스크 한 달 살기를 영상으로 제작해보자는 본인의 권유에 귀가 솔깃하여 아내께서 카메라 설명 방법을 듣고 있는 중입니다. 이 식당은 이름이 한국의 미스리라 왠지 모르게 정이 들어서 자주 오곤 합니다. 다음날 우리는 화창한 날씨에 민스크 시내에 버려진 공장 단지를 새로 개조한 소위 예술거리를 산책하고 있습니다. 이전되어서 버려진 공장 건물들을 온통 그림으로 치장하여 새롭게 단장하면서 공장 건물 내 카페, 음식점, 문화예술 공간 등 젊은이들의 문화거리로 재탄생한 거리입니다. 요즘은 중국 사람들이 많이 살게 되어 이곳에 중국집과 이발소 등 여러 중국풍의 상점이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는 5성급 중국 호텔 베이징이 있습니다. 현재 벨라루시에 특히 민스크에는 엄청 많은 중국 자본과 사람들이 진출해 있습니다. 우리는 길거리를 산책하다가 복합카페에 들어왔습니다. 이곳에서는 커피 등 식음료 이외에 의복과 기타 수공예 잡화도 판매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영상은 4월 14일 송 작가 부부가 송 작가의 도예 작품을 벨라루스 국립미술관에 전달하는 영상입니다. 사실 이날은 모스크바에서 벨라루스 국립미술관에 전시할 한국 민화와 도자기 등 수십 점을 이 국립미술관에 인수인계하는 날입니다. 제가 인수인계자가 되어 하나하나 작품들을 벨라루스 미술관 측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작품 하나하나를 박물관의 전문 감정사가 작품의 훼손 여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작품 검사하는 모습을 보니 역시 이곳은 문화예술 작품을 전시하고 있는 국립미술관이라는 장소가 실감나기도 했습니다. 4월 19일부터 한 달간 이곳 벨라루스 국립미술관에서는 최초로 한국 예술 작품들을 전시하게 되었습니다. 부시킨하우스와 러시아 학당이 그동안 미술관 측과 협의를 한 결과가 오늘 나타나는 날입니다. 4월 19일 드디어 오늘 한국 민화와 도예 전시회가 개막되는 날입니다. 고풍스러운 국립미술관 건물 앞에 길다랗게 한국미술 전시회 플랜카드가 세로로 길게 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날 한국대사관에서도 영사 등이 참석하시어 행사를 축하해 주었는데 지금 오픈 행사 음악 실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벨라루스 성악가수가 한국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가사는 잘 전달이 안 되나 노래의 음정을 들어보니 한국 노래가 분명하였습니다. 참석한 많은 사람들이 감명 깊게 노래를 감상하고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학생이 오보의 연주를 아주 신나게 하면서 오픈 세레모니를 아주 멋지게 장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스크바에서도 어느 대형 문화예술 공간에서 부시킨하우스가 한국 예술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었는데
모스크바의 작품을 출품한 작가분들이 이곳 벨라루스 오픈 행사에도 몇 분 참석하시어 국립미술관장과 기념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이 장소가 한 달간 한국 예술작품들이 전시될 한국 민화 및 도자기 전시 공간입니다. 송 작가의 세 점의 도예 작품이 유리관 속에 진열되어 있습니다. 자주 볼수록 도자기의 문양이 아주 아름답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며 송 작가가 상당한 역량의 예술가인 것을 새삼 느끼게 되는 순간입니다. 이곳 박물관 관장이 송 작가의 도예 작품 한 점을 기증해달라고 푸시킨하우스 원장에게 부탁한 모양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송 작가가 작품 한 점을 기증하려고 하는데 기증 서류 절차가 아주 복잡하여 지금 어떻게 할지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곳에 전시된 많은 민화 작품들을 보시면 우리의 민화나 예술 작품들이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아주 높은 수준의 예술 작품인 것을 영상을 통해서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민스크 국립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장입니다. 송 작가 부인께서 성악에 대단한 관심을 가지시어 민스크 체류시 거의 매일 오페라 하우스에 오페라 감상을 하신 열렬 아마추어 성악가이신데 이곳 필하모니에서의 연주회를 가고 싶은 모양입니다만 연주 일정이 맞지 않아서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우리는 부시킨 동상이 있는 네미가 호수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부시킨이 우크라이나 흑해로 귀향가면서 민스크를 들렀는데 아마도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이곳에 부시킨 동상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시킨 동상은 러시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전체에 걸쳐서 아주 많은 곳에 그가 간 곳에는 반드시 그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최근에 우크라이나에서는 부시킨 동상을 파괴하여 해체하고 있습니다만 러시아 문학과 어학을 현대화한 그의 공로는 현대 러시아인 모두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지금 민스크에는 호텔도 만원이고 임대 아파트도 거의 동이 나서 송 작가 부부는 호텔을 여기저기 옮기면서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처럼 지인의 집에서 머물러 잘 수도 없습니다. 벨라루스나 러시아에 체류하려면 반드시 거주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거주 등록이 호텔 체류 시는 자동으로 등록이 되나 개인 집이나 임대 아파트로 들어가려면 집주인이 해당 거주지에 가서 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 절차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임대자에게는 나중에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어서 아파트 임대가 그것도 단기간 한 달 정도 임대하는 곳을 찾기가 지금 쉽지가 않습니다. 송 작가 부부는 다시 마길료브를 여행하고 있습니다. 마길료브는 민스크에서 200km 떨어진 도시인데 러시아 쪽에 가깝게 위치한 도시로서 민스크가 수도로 정해지기 전에 이곳을 벨라루스 수도로 삼으려고 했다고 하는 전략 도시입니다. 과거 2차 대전 시 독일군이 모스크바를 침략해 들어올 때 이곳이 관문이 되어서 많은 수의 벨라루시군이 사망한 곳이기도 합니다. 나폴레옹도 이 도시를 거쳐서 러시아로 침공하였습니다. 당시 프랑스에 난거된 병사들이 마을을 형성하여 살았던 지역이 아직도 마길료브 가는 길에 있는 조그만 도시인 베레지노에 있으며 그들의 후손들의 성이 프랑스식으로 아직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하여튼 마길료브 이곳에는 드네프로 강변 높은 언덕에 승전을 기념하는 기념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한눈에 보아도 전략적인 위치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네프로 강변 승전 광장에서 송 작가 부부가 기념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길거리에는 2차 대전 시 숨진 영웅들을 기리는 사진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수백 년 전에 세워진 적벽돌로 된 극장이 이곳에 있습니다. 극장 안에 들어가 보면 음향시설이 완벽하게 구조적으로 잘 지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주로 연극을 상영하는 극장이 되었습니다. 부시킨도 거쳐간 도시이지만 비운의 러시아 마지막 황제 가족이 전부
살해되기 직전에 이곳 마귤리브 도시에 있다가 열차로 예카테린부르크로 간 것도 중요한 역사적 사실로 되고 있습니다. 이제 송작가 부부는 민스크로 돌아와서 민스크 시내에 있는 벨라루스 예술인 연맹 소속 도예가의 공방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벨라루스나 러시아는 예술인들의 예술활동을 국가적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스크 시내에 국가가 소유한 건물에서 예술가들이 아주 싼 임대료로 사실상 거의 공짜인 금액으로 공방이나 화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예술인들은 돈이 있건 없건 간에 자기의 예술 분야를 나름대로 실현하고 성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아주 좋은 사회제도를 벨라루스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벨라루스 예술인 연맹 소속 화가 작업실입니다. 대개 이곳의 화가들은 여러 국가의 국제전에도 참가하고 자기 작품에 대한 도록도 발행하고 있는 중견 작가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작가들의 수가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조직적으로 정부가 주도하여서 이런 작가들의 예술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화가는 자기가 출품한 유럽의 각종 대회와 전시회의 작품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술이 생활화되어 있는 나라, 예술가들이 돈이 없어서 자기 작품을 팔지 못하면 예술활동이 어려운 현재의 여러 나라 실정을 감안해보면 어느 면에서 이곳은 예술인들의 천국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벨라루스는 아주 재미있는 나라입니다. 부모가 하는 전문적인 일을 자식이 대개는 그대로 따라서 이어가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화가이면 자식도 화가, 부모가 치과 의사이면 자식도 치과 의사가 되어 거의 대를 이어가며 전문 분야의 일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집도 화가의 딸이 예술학교 그림 전공 졸업반이 되어 어머니 화랑에 나와 자기 졸업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과의 문화교류가 활발하게 되어 이 화가는 매년 중국의 여러 도시를 방문하여 자기 작품을 전시한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그림은 3m짜리 대형 그림입니다. 중국에서 전시한 대형 그림인데 아주 인기가 좋았다고 합니다. 이들 작가의 작품은 중국에서 일부 판매되면서 이들 화가의 경제적 생활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근처에 있는 또 다른 조각 및 화가 작업실을 방문했습니다. 여러 군데를 방문하였는데 모두가 각자 자기의 개성만을 가진 작업실과 작품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송작가 부부는 아주 많은 벨라루스의 중견 예술가들과 교류를 하였습니다. 토예 분야, 조각 분야, 그림 분야 등 다양한 예술가들을 만남으로 해서 이들과 한국 예술인들과의 교류를 시작해 보려는 생각을 송작가는 하고 있습니다. 매우 좋은 그리고 건실한 생각이라고 본인도 동의하면서 향후 벨라루스 예술가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한국의 예술가들이 벨라루스로 와서 서로의 예술 영역에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미 상당수 유명한 조각가들은 한국의 조각공원 여러 군데에 그들의 작품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느 서양 화가의 개인 작품 보관 장소를 갔습니다. 이들은 미국에서 유명한 벨라루스 화가 부부로서 돈을 많이 벌었는지 민스크에서도 아주 비싼 최고층 아파트에 개인 작품 보관실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층 아파트에 살지 않으면서 작품만 보관해두는 집으로 이런 고급 아파트를 사용하는 것을 보니 아주 많은 돈을 벌고 있는 화가였습니다. 수백 점의 작품이 그들의 아파트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림을 보아하니 미국 사람들이 좋아할 그림들을 많이 그려놓았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많은 예술가 그룹들과 친교를 맺었습니다. 이들 예술가들은 각각 자기의 작품들을 송작가에게 USB로 자료를 넘겨주었습니다. 향후 송작가가 한국에 돌아가서 이들의 작품들을 분석하고 한국 예술가들과의 교류에 참고가 될 자료들을 넘겨주었습니다. 이 사진들은 벨라루스 도예가 연맹의 도예가들이 서로 며칠씩 장기 합숙을 하면서 화로와 화덕을 직접 만들고
델감도 구입하여 공동 작업을 하는 모습과 이런 공동 합숙 행사에서 나오는 예술품들을 한자리에 모아 전시하는 전시관의 사진들입니다. 아마도 이런 작업들이 진정한 예술가들의 작품 활동이 아닌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술 활동이라고 생각됩니다. 공동으로 며칠씩 합숙하면서 서로 각자의 작품을 만들면서 서로의 예술적인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자기만의 독특한 예술 분야를 개척해 나가는 이러한 예술 환경이야말로 진정한 예술가가 추구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